네, 사모펀드로 SK 쉴더스의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7월 SK쉴더스가 사모펀드인 EQT 파트너스에 인수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SK스퀘어에서 EQT 파트너스로 변경된 것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SK쉴더스의 완전 모회사인 코리아 시큐리티 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EQT 파트너스의 SPC인 소테리아 비드코로 변경됐습니다. 네. 소테리아 비드코는 EQT 파트너스가 SK쉴더스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일회성 특수목적 회사입니다. 아, 일회성 회사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분 구조 변경 전에는 SK스퀘어가 63.1%, 맥쿼리 자산운용 컨소시엄이 36.9%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EQT 파트너스는 SK스퀘어가 보유한 지분 일부와 맥쿼리 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지분 전체인 36.9%를 약 2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또 추가로 신주를 취득해 총 68%의 지분을 확보한 뒤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SK스퀘어는 32%의 지분을 소유해 2대 주주로 남게 됐는데요. EQT 파트너스와 SK스퀘어는 공동 경영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저 2조 원의 인수를 했다면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사모펀드 같은데 이 EQT 파트너스 어떤 곳인가요? 네, EQT 파트너스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좀 같은데요. 생소합니다. 네, 스웨덴의 최대 기업 집단인 발렌베리 그룹 계열의 사모펀드입니다. 아, 스웨덴이군요. 네, 쉽게 표현하자면 스웨덴의 삼성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렌베리 그룹 전체의 총 생산 규모는 스웨덴 총 생산의 무려 30%를 차지하는데요. 아, 30%나요? 네, 네. 스웨덴 노동자 3명 중한 명은 발렌베리 가문이 보유한 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발렌베리는 건설 항공 분야부터 가전 통신 제약까지 100여 개 글로벌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업체인 일렉트로룩스,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네. 스웨덴의 대표은행인 스톡홀름 엔스킬다 은행 등이 대표적인 발렌베리 소유의 기업입니다. 계열사인 EQT 파트너스는 지난 1994년 설립한 뒤 꾸준히 투자 성과를 내오면서 글로벌 사모펀드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EQT 파트너스의 운용 자금은 약 15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상당히 자금력이 있는 그런 사모펀드인데 그랜베리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EQT 파트너스가 왜 SK쉴더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EQT 파트너스는 올해 2월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첫 투자 대상으로 SK쉴더스를 낙점했는데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결합한 융합보안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SK쉴더스는 국내 사이버보안 1위 기업인 SK인포섹과 ADT 캡스의 합병으로 탄생한 회사입니다. 네. 최근 실적도 뛰어난 만큼 EQT 파트너스가 회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주인이 된 EQT 파트너스는 SK쉴더스의 무인 점포 솔루션 사업, AI, CCTV 기반의 보안 서비스 사업 등을 조기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EQT 파트너스가 보유한 글로벌 보안 회사와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사업도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SK쉴더스는 그러니까 보안 전문 업체인데 이번에 사모펀드 주인이 바뀌면서 신용 등급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쉴더스는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로 변경이 되면서 A-와 A 등급으로 신용등급 스플릿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스플릿이라는 건 신용등급이 신용평가사마다 다른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네. 한국 신용평가는 지난 7월 26일 SK쉴더스의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A-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평가는 같은 달 28일 SK쉴더스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신평사 간 등급 스플릿이 발생하면 네. 회사채 발행 시 조달금리나 배팅금리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로 악재로 작용할 수가 네, 그래서 좀 있습니다. 악재가 될 텐데 이렇게 등급 스플릿에 대한 원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용평가사마다 시각이 좀 다른가요? 요건? 네,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로 이제 주인이 바뀐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SK쉴더스가 SK 그룹 계열사다라는 장점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한신평은 SK쉴더스
플러스의 기존 신용등급에 반영돼 있던 계열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제외하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최대주주가 사모펀드로 바뀌면서 그룹의 계열 지원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 건데요. 네. 사모펀드 특성상 인수회사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이 경제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한기평은 SK그룹의 계열 지원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네.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자금력이 굉장히 좋은 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대 주주가 그래서 바뀌긴 했지만 예. SK스퀘어는 2대 주주로서 SK실더스 이사회 구성과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한기평은 SK실더스와 그룹의 그런 긴밀한 사업 연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네. 이러한 SK브랜드를 유지하고 그룹의 계열사들과 긴밀한 사업 연계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신용등급 등급에는 아무래도 뭐 재무안정세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SK실더스 현재 상황의 재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SK실더스는 지난 2020년 라이프앤시큐리티 홀딩스를 인수하면서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이관받아 재무 부담이 커졌습니다. 네. SK실더스의 순차입금은 연결 기준 2019년 마이너스 122억 원에서 이듬해 1조 9,40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인수 금액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부채 비율은 606.3%, 차입금 의존도는 62%로 여전히 큰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채 비율 600% 넘으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큐티 파트너스는 이렇게 심각한 인수금융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약 2조 3천억 원의 신규 인수 금융을 조달했습니다. 예. 이 자금을 SK실더스가 2조 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데 투입한 것인데요. SK실더스는 증자 유입으로 기존 인수 금융 차입금을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증자 유입으로 기존 인수 금융 차입금을 갚아서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들어보니까 재무 상황에 대한 신용평가 기관들의 시각도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이건 또 왜 네.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한신평은 이런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SK실더스가 가지는 재무 부담이 좀 크다고 본 것 같은데요. 예. 한신평은 코리아 시큐리티 홀딩스가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력이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네. SK실더스의 배당 등을 바탕으로 인수금융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존적인 현금 흐름 구조가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또 한기평은 단기간 최대 주주에 대한 모회사 배당 유출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면서 재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기평은 바뀐 최대 주주를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K실더스의 실적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좋으니까 이렇게 인수를 했겠죠? 네, SK실더스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2분기 SK실더스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예. 2분기 매출은 4,376억 원, 영업이익은 2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3%, 3%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매출은 전체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아주 좋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SK실더스 측은 이번 2분기 실적 상승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과 융합 보안, 세이프티 앤 케어 등 신규 사업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최대 주주가 EQT 파트너스가 들어온 것도 같고요. 일단 SK실더스의 역대 최대치 매출이 실적에 나오고 있는 부분 이유는 좀 어디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뭐 광고비나 일회성 비용이 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용평가사들이 분석한 SK실더스 전망도 좀 다릅니까? 네, 실더스에 대해서 신평사들의 전망도 역시나 갈렸습니다. 최근 지배구조가 변경되면서 SK실더스의 인수금융 차입금이 모회사인 코리아 시큐리티 홀딩스로 이관되면서 회사의 재무 안정성 지표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다만 한신평은 코리아 시큐리티 홀딩스의 현금 창출력이 제한적이고 SK실더스의 배당 등에 의존하는 현금 흐름 구조가 예상돼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엇갈리는 시각이 있고요. 자, 이렇게 뭐 최대 주주가 바뀌었으니까 경영진도 바뀌겠죠? 맞습니다. 네. 이틀 전인데요. 8월 1일 SK실더스는 홍원표 전 삼성 SDS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원표 대표는 정보통신 분야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에서 폭넓은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한 IT 전문가인데요. 홍 신임 대표는 KT 전무 삼성전자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삼성 SDS 사장,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사업 발굴과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겸비한 전문 경영인으로 SK실더스를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토탈 시큐리티 컴퍼니로 이끌 적임자라고 SK실더스 측은 설명했습니다. SK실더스는 새로운 주인이 된 EQT 파트너스 그리고 홍원표 신임 대표와 함께 보안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SK실더스 새로운 이제 신임 대표도 임명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취재하시면서 좀 비전은 어떻게 보셨어요? SK실더스. 아무래도 최근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 네. 상황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EQT 파트너스가 분명히 인수한 이유도 있다고 보고요. 네. 앞으로 좀 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게 보인다고 보여서 좀 전망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EQT 홀딩스도 파트너스도 그런 전망 때문에 뭐 인수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